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을 치러 가는 날입니다. 실기시험이 두 번에 걸쳐서 필답형, 작업형 이렇게 두 번 치러지는데, 오늘 이제 지금 필답형 시험을 치고 이제 다음 주에 작업형 시험을 치게 돼 있습니다. 9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이제 7시 반쯤 됐는데, 공부를 좀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험장에 들어왔는데 제일 일찍 왔습니다. 일단 앉아서 미리 책을 좀 더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차에 와가지고 책을 몇 개 기억나는 걸 토대로 좀 찾아보니까 책이 안 나오는 문제가 무조건 틀리라고 낸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주관식을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는 책에도 안 나오는 뭐 책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완전 신유형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필기 시험 칠 때는 크게 긴장감 없이 했는데 오늘 실기 시험 칠 때는 굉장히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스스로 공부 양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시험을 치고 나온 건 아닙니다. 작업형 시험에서 좀 고득점을 노려야 커트라인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작업형 시험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작업형 시험을 완전 폭망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 막 조진 느낌이 들어서. 아, 기출문제로 커버가 안 되는 느낌. 이번에 기출문제에 비해서는 되게 어려웠다라고 느껴집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집에 가서 생각을 정리를 해서 후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 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기시험은 일단 필답형, 작업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을 치는 날에 작업형, 필답형을 둘 다 치는 게 아니라 필답형 시험을 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작업형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까지 가려면 시험을 총 3번 쳐야 되는 거죠. 필답형을 시험을 치고 나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필답형을 조금 내가 좀 망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작업형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필기시험에 비해서 예약이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실기시험은 이제 필답형, 작업형의 시험 장소를 둘 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기시험 접수를 한번 하지만 한번 할 때 그 필답형, 작업형 시험장을 각각 골라줘야 되고, 시험장이 각각 다르거든요. 이것까지 고민을 해서 시험 접수를 하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험은 일단은 필기시험하고 다르게 CBT가 아니라 필답형도 그렇고 작업형도 그렇고 둘 다 일단 수기로 시험을 작성하는 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어떻게 내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답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그냥 못 쓰는 거잖아요. 특히 필답형 시험에는 공학용 계산기가 완전 필수고요. 공학용 계산기도 어떤 반입 가능한 기종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상 필기시험에는 저도 이제 계산기조차 안 가져갔으니까 크게 신경 안 했었는데, 이제 실기시험에는 공학용 계산기도 많이 쓰게 되고 기종 체크도 좀 더 꼼꼼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험을 칠 때 한 분은 기종이 달라가지고 일단 그 계산기를 그 사용 못했던 분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쓰시는 분들도 반입 가능한 기종인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시험이다 보니 샤프나 색깔 있는 펜 이런 건 사용이 안 되고 검정색 펜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답안지를 좀 깔끔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샤프나 연필로 쓰고 나중에 지우개로 지워서 내는 분들도 있고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서 수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뭐 삭선을 좀 찍어서 지저분한 시험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시험 배점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이 55점, 그리고 작업형 시험이 45점이 됩니다. 시험의 채점 자체가 서술형으로 수기로 쓰는 시험이다 보니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부분 점수가 존재하고, 그리고 채점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점수의 차이가 약간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검증된 내용은 아닌데 답안지를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겠지만, 시험 정보 공유하는 카페나
이런 데서 정보를 보니까 채점자의 경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필답형과 작업형 시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필답형도 그렇고 작업형도 그렇고 결국은 필기시험에서 쳤던 거에 연속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필답형은 필기시험을 그냥 주관식으로 풀어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고요.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업 영상을 보고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안전 대책이 있는지 일반 필답형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도 나와요. 근데 확실히 내가 이렇게 보기를 보고 선택하는 건 쉽지만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답을 여러 가지를 기억한다라는 게 혹시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고 한 문제의 답이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 7개가 되는데 그 중에 뭐 3가지 이상 쓰시오, 4가지 이상 쓰시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비슷비슷하거나 겹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겹치는 것 때문에 한 번에 다 외워서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더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없이 그냥 영상만 보고 작성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지가 백지거든요. 완전 백지. 이제 칸만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10문제도 안 되게 한 8, 9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는 걸로 위험 요인을 찾는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똑같은 영상을 보고도 내가 그걸 어떻게 캐치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 문제를 푸는 것도 어떤 책을 사도 그 영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험 문제에 나온 영상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아니면 영상을 글로 설명해 놓고 그걸 가지고 풀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문제 수는 작아서 공부하기는 수월했지만 또 좀 공부하기가 좀 감이 안 잡혀서 까다로웠던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도 그렇고 작업형도 그렇고 일단 무조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출 문제를 푸는데 내용을 모두 외워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카페에 보니까 뭐 토시 하나, 읊는 이가 이런 붙는 토시 하나 안 틀려야 된다라고 말하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핵심 키워드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그걸로 뭐 반점을 주는지 아니면은 맞다고 치는지 아니면 틀렸다고 보는지도 어떤 채점자의 경향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핵심 키워드를 포함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아무래도 그 문제를 보고 다 외워야 되니까 손으로 쓰는 것도 시간이 좀 아까워서 저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타이핑하는 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쓰는 게 나은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부하기가 어려웠던 게 그 시험 문제 영상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교재를 사서 보는 것도 애니메이션 제공한다 이래가지고 봤는데 실제 시험의 영상과는 싱크로가 뭐 한 5% 정도 될까요? 비슷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출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익히는 건 좋지만 그 영상 자체가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답답했던 것 같고 책에서는 이게 그 영상을 글로 표현해놨어요. 예를 들자면 안전보호구를 착용 안 한 작업을 한 작업자가 나오면 그냥 그거를 내가 보고 이 사람이 안전보호구를 안 했네를 착용해가지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런 거를 내가 요인으로 찾아내면 되는데 책에서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하게 뭐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위험한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부터 내가 답을 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과연 내가 저거를 캐치할 수 있을까. 일단 10년치를 보기는 봤는데 좀 더 꼼꼼하게 본 건 7년치고 나머지 한 8, 9, 10년치는 대충 훑어보듯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본 건 7년치를 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10년치를 봐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산업안전 기사 중에 뭐 쌍두마차를 달리는 그 책이 에듀윌이랑 구민사 이 두 가지 책인 것 같은데 필기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어느 책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기시험을 공부해보니까 실기시험은 확실하게 구민사 책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 하면은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제공하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특강이 그 제공이 된대요. 공부한 방향성을 잡는데 크게 많이 좀 도움이 되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구민사 같은 경우에는 카페도 있고 거기에 또 유튜브로 검색하면은 무료로 인강을 기출문제 풀이라던가 뭐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답을 찍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외우는 방법이라던가 어떤 키워드나 이런 부분을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실제로도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익혔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외우고 가야 되는 거겠죠. 구민사 책은 사진 않았는데 이제 유튜브로 무료 강의가 나오니까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 유튜브 인강을 무료로 다 보고, 그리고 에듀윌은 책을 본 케이스예요. 근데 두 가지를 보고 느낀 게 두 개 다 기출 문제도 조금씩 다르고 답안도 똑같은 문제인데도 답도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 두 가지 책을 다 보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난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구민사를 선택하겠다. 제가 쳤던 작업형 시험에는 책이 안 나오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 뭔지 모르는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시험 망쳤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다 치고 와가지고 딱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10문제도 안 되는 문제지만은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게 한 50% 정도는 나오고요. 꼬아놓은 문제가 한 30% 정도 나오고요. 이제 뜬금없는 문제가 한 1-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회차에 상관없이 어떤 유형에 따라서 그래도 어디서 한 번쯤은 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공부를 덜 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완전 처음 보는 게 나와버리면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히나 실기에 대해서는 한 10년치 정도는 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아직까지 시험 결과는 6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모르겠는데 가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합격을 한다면 이제 60점에서 턱걸이로 합격을 하거나, 불합격한다면 60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불합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충 시험 치면서도 답안을 제대로 못 쓴 건 있지만 그래도 꾹꾹 눌러가지고 다 썼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는 걸 다 써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한 가지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아는 걸 다 쓰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를 10개를 쓰면은 그 중에 3개가 맞는 게 있으면은 저는 맞다고 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쓰는 칸이 딱 그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개보다 넘게 쓰면은 이제 네 번째부터는 그냥 무조건 다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1번, 2번, 3번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에 뭔가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들어본 같은 거를 한 여러 가지 두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정답이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틀린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틀렸다고 이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더욱더 좀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실은 제가 시험장을 가서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아는 대로 끝까지 다 쓰려고 노력을 했고, 세 가지를 다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써보니까 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시 긋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작업형 시험이 더 쉬웠다, 어떤 분들은 필답형이 더 쉬웠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작업형 시험이 좀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 난이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출 문제가 확실하게 어떤 기출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좀 더 추상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진짜 뜬금없고 뭔지 모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진짜 제 마음대로 소설을 써가지고 써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일단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누구든 열심히 했으면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